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동차 상식, 소모품 교환 주기 8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는 평균 1만 킬로미터로 교환 주기는 주행하는 도로의 여건, 운전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다름. 주행 거리가 많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교환해 주는 것이 좋음. 두 번째, 브레이크 오일. 많은 사람들이 엔진 오일은 갈아주는데 브레이크 오일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운행하다 보면 마스터 실린더나 캘리퍼 등에서 누유가 발생하여 자동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보통 교환 주기는 4만 킬로미터입니다. 세 번째, 미션 오일. 스틱이냐 오토에 따라 미션 오일의 교환 주기는 달라지는데 오토의 경우 보통 매 4만 킬로미터 교환을 권장하며 색이 붉은색을 띠지 않고 어두운 색이라면 교환하는 것이 좋음. 네 번째, 점화 장치. 점화 플러그는 수명이 지나면 불꽃이 약해지고 출력이 저하되며 연비도 나빠집니다. 일반 점화 플러그와 케이블의 경우 매 2만 킬로미터마다 점검해주고 4만 킬로미터마다 교환하도록 권장합니다. 플러그 종류에 따라서 교환 주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체에 앞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와이퍼. 특별한 주기는 없으며 사용상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환해줌. 와이퍼는 눈과 비, 유리가 지저분할수록 사용기간이 줄어드는데 소음이 나거나 줄이 발생하면 교환하도록 해줌. 여섯 번째, 에어 필터. 운전자의 쾌적한 주행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에어 필터. 실내 현균 필터는 1년에 2번 정도, 봄철 황사 전후나 겨울이 되기 전 점검하고 교환해줍니다. 일곱 번째, 타이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타이어는 마모 한계선과 마찰면이 평평해지면 수명이 다한 것. 보통 6만 킬로마다 교환해주는 것이 좋으며 매 1만 킬로미터마다 타이어끼리 위치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배터리. 배터리는 사전 예고 없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 체크가 필요합니다. 2, 3년을 단위로 교환 및 발전기 충방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고 또 교체가 필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차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자동차의 소모품 교환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